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시간으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모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8년 새해가 되면서 지난주 설 명절 연휴를 지나는 때까지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인사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의 묵상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는 했고 인사는 받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다섯 번째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 옮기는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시절을 따라 과실을 주렁주렁 맺는 것과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날아가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복 있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나눴지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채우는 것이 복인 줄 아는 우리의 삶에 비우는 것이 복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의미 있게 비울 수 있는가라는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뿐만이 아니라 웃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만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눈물이 있는, 애통이 있는 이런 삶이 복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어떤 때에 울며 애통하며 지냈는가,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그게 복이다. 또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통제되는 힘, 무조건 얌전하고 착해 보이는 이런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된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자가 복이다. 그래서 무조건 분을 내고 불평을 하고, 힘이 있다고 아무 데서나 분 내고 힘이 없다고 무조건 불평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된 이런 온유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복이다 하는 것을 보았지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갈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기준, 즉 의에 대한 배고픈 마음, 갈망하는 이런 심령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어요. 오늘은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이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이런 삶이 긍휼히 여기는 삶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말이죠.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가 긍휼의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자비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긍휼, 하나님에 의한 자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대상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런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보고 듣게 되었고,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보고 듣게 되었어요. 그 신음 소리와 그 강도 당한 모습을.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잘 보살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불쌍히 여겨 주었다, 그를 긍휼히 여겨 주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 율법 교사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긴 자니이다, 긍휼히 여긴 자니이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한 율법 교사에게 던진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칼같이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씀을 던져준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 율법 잘 지켰다고 그러는데, 너 율법 잘 안다고 하는데, 정말로 율법을 잘 지켰다면 네가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너 정말 그렇게 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하지.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이 밀밭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훑어먹었다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해요.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싹을 훑어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한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았다면 너희들이 이 미리 싹을 훑어먹는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사 원하시죠.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종류와 그 방법을 세밀하게 말씀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뜻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너희들이 절대로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를 지낸다면 그 마음속에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자비심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라야 제사를 제사답게 지내는 자지 그런 마음이 없는 자면 분명히 그건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낸 것일 거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이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제사를 지내려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사 지내는데 레위인들이 끼어들어서 그 일을 관장하고 또 제사장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사람들은 와 저런 레위인은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겠다. 저런 제사장은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면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괴취급당하고 어디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보통 사람들은 레위인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제사장이 복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진정한 복은 그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없지만 저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저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말로 고치면 예배하는 장소에 이렇게 오는데 예배를 위해서 참 이런 저런 걸 봉사하고 말이죠. 교회를 치리해 가면서 회의를 하고 또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어 보이죠. 복이 있어 보여. 그러나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려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인도 하고 메시지 전하고 뭐 교회를 치리한다고 모여서 회의하고 예배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일주일의 삶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혀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이 전혀 없으면서 나와서 주일날 한번 그렇게 했다. 그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복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려면 일주일에 살아가는 동안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지 나와서 메시지만 말로 전한다고 서론과 본론 결론 그냥 몇 절 읽고 그것 가지고 나와서 전한 거 누가 못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게 다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모여서 만나가지고 회의하고 회의 누가 못합니까? 그 자리 다 참석해서 회의하죠. 뭐 교회 봉사한다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건 누가 못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적어도 그것이 진실이려면 불쌍히 여기는 자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아마 어쩌면 그게 형식일 거다. 형식일 거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걸 형식으로 예배하는 자, 형식으로 제사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려면 차라리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 제사 원하지 않고 그 예배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내가 원하지, 모여가지고 그냥 형식으로 예배하는 거 그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형식으로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말이죠. 나는 정말로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가 한 주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삶으로 채워가고, 주일날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몰라요. 사람들은 그를 복 있는 사람인지 알아줄지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볼 때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정말로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냐? 전혀 없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몰라요. 심지어 말이죠. 내가 나를 모른다 이거죠. 나를 모른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자일까? 자기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혈액형을 가지고 자기를 좀 대충 추측하기는 하죠. 혈액형에 A형, B형, O형, AB형 뭐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아, 이 뭐 B형은 이렇다더라. 그런데 내가 B형이더라. 그러니 내가 이런가 보다. 이러면서 살죠. 70억 인구를 네 종류로 묶어서 당신은 이 종류의 사람이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B형 속에도 얼마나 다른 그런 모습인데 70억 인구가 산다면 70억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아느냐? 네 종류의 카테고리 속에 나를 묶어놓고 또 팔체질에 근거해가지고 말이죠. 나는 무슨 체질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무슨 체질의 특징을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살기도 해요. MBTI 16분의 1, 16종류로 구분해가지고 그 속에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다. 뭐 이 정도 알 따름이지 내가 나를 어떻게 압니까? 나를 몰라요. 나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나아가서 내 육체도 모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떤지, 내 육체의 오장육부는 어떤지 이런 거 잘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종합검진 받고 났더니 암이라고 그래요. 덜컹 암의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수술 받고 항암제를 투여받고 말이죠. 힘들어하고. 그래서 나는 몰라요. 미리 알아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 이것도 잘 몰라요. 내 성격도 잘 모르고 내 육체도 잘 몰라요. 대충 알 따름이죠. 뭐 나만 모르나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달라. 내가 알던 것하고는 전혀 달라. 착한 사람 같은데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 같은데 착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같은데 겸손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어. 도무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같은데 뒤에서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나쁜 말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나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것뿐이에요. 세상도 모릅니다. 세상도.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릅니다. 내일, 내년은
둘째라 치더라도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박사학위를 몇 개나 따고 전공 분야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날 잘 몰라요. 또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세상도 모르고 내일도 몰라요. 내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슬픔이 전혀 없느냐? 두려움이 전혀 없냐? 걱정거리가 전혀 없느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행복해 보이고 웃으면서 사는 사람도 그 속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괴로움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린 대단히 약한 사람이고 대단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 나에게 긍휼히 여겨줌이 필요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를 위로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살아왔던 것보다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훨씬 큰 영향력이 되는 이런 때도 많습니다. 약하더라고요. 대단히 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이나 저라 말이죠. 그러므로 밟아버리면 일어서기 힘들어요. 밟아버리면 일어서기 힘들어요. 자비를 베풀어주지가 않고 긍휼히 여겨주지 않고 사사건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일어설 길이 없는 존재가 여러분이나 저예요. 여러분이나 저예요.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팔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에. 근데 똑같은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것을 보고 기록한 마태와 누가가 좀 다르죠. 이건 뭐 다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쭉 끝까지 읽어보면 6장 36절에 가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오히려 더 구체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36절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나서 37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보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바로 뒤이어서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38절 가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38절까지 건너가지 않고 37절만 보더라도 자비로운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적어도 남을 비판하지 않, 물론 여기에서 건전한 비판이나 건강한 비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남을 헤아리며 비판하는 이런 비판, 비난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아니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자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뭐 하느냐? 용서한다는 겁니다. 용서. 적어도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로운 자가 된다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 그러니 누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또 자비를 베푸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세하게. 우리는 실수 없는 자가 아무도 있을 수도 없고
슬픔이 없거나 걱정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는 세상에 심지어 두려움이 없는 자도 없어요.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자라도 실수가 있고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비판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누가 비판할 줄 모르고 정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판할 줄 압니다. 다 정죄할 줄 알아요. 그러나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성숙한 모습으로 용서하며 사는 것일 뿐이지요.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비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정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다 할 줄 압니다. 어린아이도 비판할 줄 알고 정죄할 줄 압니다.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면 그 비판이나 정죄를 넘어서 그를 용서해 주어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불쌍히 여길 때에 그가 선다 말이죠. 그가 선다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운데 강도 맞는 이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때문에 다시 살게 된 거예요. 다시 살게 된 거예요. 누구라도 다 약한 존재예요. 불쌍한 존재예요.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자비가 필요 없고 긍휼이 필요 없는 용서가 필요 없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비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하다고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풀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뉴욕의 라과디아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 라과디아 시장이 시장되기 전에 판사로 있었는데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걸려서 그 판사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 그 노인에게 이제 형을 때리면서 당신에게는 벌금 10달러가 당신에게 해당되는 벌금입니다 라고 그 노인에게 벌금 10불을 때렸어요. 물론 오래전 이야기라 10불의 가치가 지금의 가치는 아니죠. 훨씬 더 귀할 텐데. 그러면서 이 판사는 당신과 같이 노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쳐 먹어야 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나도 죄인이니 그러니 당신에게 내려진 벌금 10불은 제가 대신해서 내겠습니다 하고 이 라가디아 판사가 자기가 그 노인의 벌금을 자기가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모자를 돌리라 그러면서 여기 앉은 사람 중에 저와 같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모자에다가 벌금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모자를 돌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모자에 47달러가 모여졌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단히 많은 돈이겠지만 그때 당시에 47불. 그래서 이 판사는 라가디아 판사는 이 47불을 노인에게 주면서 이것은 당신이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하고 잘 살아가라고 노인에게 47불을 거두어서 주고 그분을 보내드렸다는 겁니다. 후에 이 라가디아 판사가 뉴욕의 시장이 되고 그리고 그 시민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인물로 기억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에 많이 알려졌어요. 그 책도 번역되어서 한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썬다싱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자기 친구와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에 어떤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참을 그 추운 겨울에 둘이 가다가 넓은 평원을 만나죠. 그 평원을 지나야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그 평원 초입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만져보니까 아직 숨이 끊어지진 않았어요. 친구가 선다싱의 친구가 이야기를 하죠. 나 혼자 걷기에도 너무 힘들고 내가 저 목적지까지 갈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당신도 그냥 가라 나 그냥 가겠다 하고 썬다싱의 친구가 그냥 가죠. 근데 썬다싱이 이 아직 죽지 않은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힘들지만 그를 업어요.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낑낑거리면서 그 평원에 눈이 오고 얼은 그 평원을 지나가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까이 가보니까 아까 혼자 나는 먼저 가겠다 하고 떠났던 친구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만져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썬다싱에 엎여있던 사람은 썬다싱의 체온 때문에 서서히 살아나게 되었고 썬다싱도 힘들지만 낑낑거리면서 걷는 동안 몸에서 열이 나고 업었던 사람의 그 체온이 전달이 되어서 썬다싱도 그 추운 겨울이지만 그 평원을 무사히 지나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 불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긍휼히 여겨줄 줄 아는 사람,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사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없이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베풀어 따뜻하게 업어주는 그 등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사람이 살아난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답지 못한 이런 모습이 가득합니까? 예배는 이루어지죠. 얼마나 세련되게 예배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일까? 예배자일까? 예배는 예배대로 그리고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추호도 없는 그래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비난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비판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정죄를 자기만 할 줄 아는 줄 알고 마음껏 정죄하고 마음껏 비난하고 비판하고 강도 만난 이웃이 신음하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못 본 척 못 들은 척 지나가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일까? 그것이 복 있는 삶일까? 거기다가 목사라는 옷을 입고 장로라는 옷을 입고 집사라는 옷을 입고 권사라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복 있는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은 그런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아가서 우리도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자가 되어서 2018년이 복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긍휼히